자기야, 응? 뭐 입지? 내가 해줄게. 스타일링도 해주시는구나. 딱 저런 거 딱 잘 어울려. 시원 씨가. 이리 와봐. 초등 아들내미 같다. 시원이랑 살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 잘 챙길 줄 몰랐어요. 그리고 하면서 저도 뿌듯하더라고요. 어쨌든 시원이한테는 좀 그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. 시원 씨가 나윤 씨한테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챙겨줬는데 이제 반대가 된 거지.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계시네요. 꿀커피 맞지? 뭐 커피도 타줘. 커피야?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저렇게 해주시네. 달다. 달아? 응. 이하예요? 저 뭐예요 지금? 저게 뭐야? 이하 원주 1호점이야 뭐야? 지갑 챙겼어? 지갑 어딨지? 아 내가 챙길게. 나 어딘지 알아. 너 모르잖아. 아니 알아. 잠깐만. 응. 양말은? 양말 신었지. 신발 내가 찾아줄까? 신발 찾아줄까? 이러시는데? 저건 진짜 좋아서 하는 거거든. 그럼. 둘이 진짜 잘 만났어. 한 사람 받는 거 엄청 좋아하고 한 사람 해주면서 좋아하고. 너무 행복해. 저거 진짜 개인의 그 성향이나 진짜 성격인 거지. 저건 진짜 자기가 좋아서. 그쵸, 그쵸. 사랑하는데 뭘 못 해주겠습니까? 눈썹 안 하고 나 놀면 안 돼? 그럴 수 없어. 저녁 먹을 거지? 어. 알았어. 몇 시에 오지? 전화하죠. 아니면 내가 전화할게. 대략 한 6, 7시쯤. 왜 또 늦어? 대략 한 6, 7시쯤. 알았어. 가. 너 두고 갈 거야? 전화할게. 매일 차까지 배웅을 해주신다고요? 아니, 연애 동거할 땐 기본이죠. 아, 저는 이제 딱 주차가 시동 이제 딱 걸어주고 시트 이제 열선 다 틀어주고 선배님이? 응. 거꾸로 세워져 있으면 나가는 방향으로 차 돌려놓고 그 나보다 덜하네. 나는 그래도 출근할 때 한 1km까지 뛰어가서 따라가. 졌다 이 자식아. 졌다 졌어. 해줘야지 해줘야지. 그래야 느껴지지 마음이. 나 언제쯤 용진을 이길 수 있지? 출근할 때 이제 차 가는 거 보면 마음이 좀 뭐 외로워지죠. 저거 진짜 사랑한다는 뜻인데.